tutti chiamati a remare insieme, tutti bisognosi di confortarci a vicenda. WHO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한 5분에 한 대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재기 현상이 전에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이동 확인서를 다 소지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취소됐고 프랑스 자체에서도 지금 지자체 선거도 연기되었고요. 저희 한국 재외 선거도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재외국민 투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만 19세를 넘긴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관으로 가는 근처 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교민들 너무 많이 보이고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상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90% 이상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표날이라고 해서 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선거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하루 시간 내서 투표를 하지 뭐.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인의 절반인 8만 500명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인데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 정부가 해외 교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주느냐.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거든요. 꼭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테크놀로지는 다 있는데 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 절차하고 방법 같은 게 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필요한 부분이라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최선을 다해 투표해야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역만리에서도 의무를 다하려 했던 8만 500명을 위해. 늘 그렇게 인간의 대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건 나 되겠죠. 지치지 말고 잘 버텨내서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